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러브가 댄서인 엄마 허니제이와 모델인 아빠 정담에게 물려받은 끼를 대방출한다. 오늘 20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되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아슈돌 515회는 나의 사랑, 나의 별편으로 소유진과 최강창민의 내레이션으로 꾸며진다. 이 중 러브는 엄마 허니제이와 아빠 정담과 함께하는 뮤즈 세대 부부의 함께하는 분업 육아에 끊임없는 웃음을 터뜨린다. 이 가운데 러브가 엄마 허니제이와 아빠 정담을 따라잡는 끼를 드러낸다. 9개월 러브는 댄서인 엄마 허니제이를 똑 닮은 에너지와 흥을 보여준다. 러브는 엄마 허니제이의 댄스 영상을 들자마자 음악 소리에 즉각 반응하며 화면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러브는 영상 속 허니제이가 춤을 추기 시작하자 유심히 관찰하며 미소와 함께 리듬을 탄다. 고제어 러브는 마치 힙합 콘서트를 즐기는 관객 마냥 양손을 번쩍 들고 아래 위로 흔들며 흥을 예열한다. 이에 허니제이의 끼를 고스란히 물려받아 자동 댄서 본능을 발휘할 러브의 깜찍한 그루브가 기대된다. 러브는 모델인 아빠 정담의 프로필 촬영장을 찾는다. 가족 사진을 찍게 된 러브는 촬영장의 분위기를 낯설어 하는 것도 잠시 허니제이와 정담의 노래 소리에 반응하며 어김없이 흥을 돋우기 시작한다. 러브는 울기는커녕 반짝반짝한 눈망울로 정확히 카메라 렌즈를 쳐다보며 환한 미소를 짓는다. 사진 작가는 러브 카메라 너무 잘 본다. 모델의 피가 흘러라며 정담이 DNA를 자랑하는 러브에게 감탄한다. 러브는 촬영을 마친 후에 자신의 사진을 고사리 손으로 꼭 쥐며 사진 속 본인이 마음에 드는 듯 만족의 웃음을 짓기도 한다.